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 받고 싶으면 내 입 두세요. 인사를 해도 벌뚱벌뚱 쳐다보면 어떡해요. 같이 해야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여러분 오늘 제목이 내가 보았노라. 호렙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보았노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이사야가요. 이 하나님이 활동했을 때 당시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종과 또 거기에 따른 참으로 참 복된 이 하나님의 왕이 만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지 이 기도의 그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게 하는지를 우리가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이 기도했던 모든 것이 오늘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렙산 이제 40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그랬어요. 해야 소용없다. 하나님 너 붙든다고 너가 기도해봐라. 소용없다. 그게 들어지겠냐.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를 쳐들어오려고 하던 아수르 왕 산헤립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산헤립은 세계를 제패하는 아수르의 나라의 왕이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다고 저기 있는 이제 히스기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나 하찮게 보였어요. 오만한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이 보게 되지 그 주위에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을까지도 히스기야는 작게 보인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 지금까지 어떤 신이 내 손에서 그 나라를 건져본 신이 없더라. 니네 신도 그러지 않거냐? 놓아라. 빨리빨리 그냥 항복해. 뭐 기도한다고 막 매달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쉽게. 그게 이 산헤립의 편지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40일 여러분들에게 소용없다고요? 기도해야 그게 뭐가 되겠냐? 뭐가 일어나진다고 하겠냐? 여러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랬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40일 호렙산 기도회를 시작한다고 플랜카드가 딱 붙을 때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교회라도 새벽 일어나서도 새벽 기도 하는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렇게 해봐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뭐가 된다고 저렇게 하나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시고 들으셨다는 사실.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게 무슨 능력이 일어난다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붙들고 있느냐? 그렇게 산헤립이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했느냐? 오늘 히스기야가 오늘 1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하는 것처럼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의 40일 작정기도 1번에서 3번까지 아니면 40일 작정기도 기도했던 모든 여러분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펴놓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16절부터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이 그룹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감싸고 있는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그 얘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
이 성전에 이 지성소 그룹 사이에 반드시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 하는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지명을 한 거예요. 이 성소에서 기도하는 이 지성소에 그 그룹 사이에 반드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뭐 귀를 열어서 안 들으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산헤립의 그 기가 막힌 그 말이 적힌 글을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보시야죠. 하나님 들으시야죠. 이거 뭐라고 써 있는가 보시야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비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비방한 거에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18절 말씀 볼까요? 시작. 계속 읽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헤립의 발처럼 다른 어떤 나라의 신도 내 손에서 못 건져보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신은 당연히 불에 던지고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까 당연히 나무와 돌이니까 그렇게 멸망을 당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2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러분 20절 반드시 줄 치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이유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신과 다른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보유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들이 못 보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제부터 보이시면 돼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건방진 말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기도야 소용없다, 못 오르게 하려고 난리를 치냐. 여러분 진정한 원수가 아프면요 그 원수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원수가 여러분이 성공할 때까지 살아있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수치와 멸시의 말을 들었거든. 여러분이 수치와 멸시된 일을 당했거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산헤립이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제 진정으로 여러분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응답의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하는 증거를 나타내서 정말 네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 다시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산헤립이 이 이스라엘의 그 비방했던 이런 말들을 완전히 없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냐? 우리 21절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이스기의 기도에 꼭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냈다니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히스기야는 기도했는데 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말씀에 분명한 답을 하셨어요. 오늘도 말씀이죠. 내가 아수르의 사내비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다 하시고, 22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 다음 23절. 여러분, 히스기야 경계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룩한 얘기예요. 그들이 그렇게 비방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셔서, 여러분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쳐들러오지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 자기 나라에 가서 암살을 당해버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정복도 하지도 못하고 그의 생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기만 하면 끝나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요.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고 들었는지, 여러분 이제 이 증거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야 될 중요한 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정이 제가 분주해서 미리 말씀을 다 준비했다가 주보까지 다 바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보 다 나갔는데 원래 이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보 다 나갔다가 주보까지 제가 다시 쓸 정도로 말씀을 바꾼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바랐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걸다 보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드려졌던 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그 사람이 무슨 기도하냐,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 모든 것도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또 함부로 낙심하고 행동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신 그 증거를 볼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사야 37장, 우리가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부터 우리가 봐요. 32절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이 보셨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거, 여러분이 기도한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려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잡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정말 그 기도가 나에게서 나온 건가? 비록 여러분 사내입을 통해서도 그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그 기도가 나왔달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내입을 멸망시킬 계기를 잡으려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사내입의 일을 끝내시려고 하나님이 그것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그가 히스기야를 그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도 이제 하나님은 사내립을 끊을 때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게 했던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고, 계속 그것을 통해서 사내립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만든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0절짜리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
어떤 사람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것을 끊어지게 하든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능력을 보이게 하든지, 결국 모든 무릎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실 때가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체 이 호렙산에 누가 비방을 했는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뿐인데, 여러분 그거 받은 거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멸시된 거 기뻐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 드러나려고, 여러분에게 더 큰 기도를 드러내게 하나님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를 일어나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걸 해결하시려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증거를 이제 보이고 싶으셔서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보셨다고, 그것이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기도함 낱낱한 그 내용들을 다 보셨다고 하는지,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보셨어. 우리가 마음도 먹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다 보셨고,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루시려고 이미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거고, 또 우리의 기도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력한 주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만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신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보셨죠? 이제 하나님 눈만 쳐다보시면 돼요. 하나님 눈이 쳐다보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눈에서 그 보셨던 그 모든 것의 역사와 응답이 일어나기를. 주의 환경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아이고 뭐가 그래.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한 사람부터 사단은 공격한다. 그래서 오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무장돼야 된다. 모든 기도가 끝나면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해라. 그랬더니 우리 양 이명수 목사님은 순종을 잘해. 마지막 기도 끝나더니 그렇게 기도하대. 마지막 마무리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대. 야, 너 어떻게 그렇게도 인용을 잘해가지고, 적용을, 천재, 적용의 신이야. 어떻게 너그 기도로도 유월절인 양 되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그냥 유월절인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고 하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귀찮으니까 한 줄로 다 끝내버렸어요. 유월절인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럼 끝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부터 공격해요. 여러분 심령을 막 뒤집고. 왜? 여러분 그 기도한 여러분이 미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싫으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을 가만두기려고 하겠어요? 어떻게든지 낙심해서 그 기도 놓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제일 가까운 자, 내가 영향을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을 사용해서. 제가 말했지만 이웃집 아저씨가 다 넘는 것도 우리는 끄떡다는데, 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이 조금만 했어도 우린 뒤집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왜? 내가 누구에게 넘어질 줄 주님, 그 사단은 더 잘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우리의 기도했던 은혜를 싹 뽑아가고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정신을 챙기고 아무리 눈물이 쏟아지고 서러워도요, 여러분 주님은 보셨다. 주께서 보셨다. 주께서 내 모든 것을 다 보셨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시고 주님 눈만 쳐다보시고 지금 손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이 모든 되어지는 모습, 사람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안개 짓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도 마시고 마음 사납게 하지도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 눈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눈만 쳐다보세요. 하나님 보신 그 눈만 붙드세요. 분명히 하나님 보셨으니까 그 눈만 붙드세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석양예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여러분 그걸 계속 붙드셔야 돼요. 오늘 석양예배 때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리겠지만 못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 그 이름에 대해서 주님 반드시도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선포하는지, 어떤 예수를 인정했는지 주님은 들으셨어요. 주님이 들으신 걸 붙으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들으세요. 주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름대로 시작. 여러분, 하는 주님이 그것을 행하셔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렸다니까요.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다. 받는 것이 주님에 대한 보답이고 예수 때문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어떻게 히스기야의 편지를 어떻게 귀를 열어서 또 눈을 열어서 보고 들었다고 하는지, 이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주님이 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그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신 것을 주님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제 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하나님 우리로 기도케 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붙들게 하신 거,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붙드세요. 뒤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히스기야도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서 결국 그 18만 명이 죽었는데, 아수르의 대군 18만 명이 죽었어요.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 기도 하나에, 이 기도 하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보고 들으면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기도 전에는 시퍼렇게 히스기야를 죽일 18만 명이었다는 사실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쟁쟁한 그 아수르 대군들이 히스기야를 뺑 둘렀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18만 대군이 죽기 전에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먼저.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 18만, 그 사람들이 손장이 됐다, 그것은 나중에 결론이고, 18만 명이 나를 죽으려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겪고 나서 히스기야가 손장된 것을 누렸던 거예요. 지금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18만 명이 시퍼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죽이는 것처럼 달라들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안 보이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이라고 그 편지를 받게 만들었고 그런 대접을 보게 만든 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펴놓으세요. 이 응답을 확신하시고 주님 이제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이제 보시고 들으신 걸 또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그 18만 그 대군들이 다 송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이런 비방했던 산헤립을 주님께서 당장 죽임에 당하도록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하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요구한 걸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살아있음을 증거를 드러내요.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룹 사이에 어떻게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지를 그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호랩산 응답자로 굳건하게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보았노라.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보고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 이스라엘 그 간절한 기도를 이사야가 사자를 보내어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최종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들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소서.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보셨던 그 눈만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들었노라 주님의 그 귀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같아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이 성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증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놀이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여 예물에 살아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물을 주님이 받으신 증거가 드러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일조 예물을 드렸나이다.